자, 이제 서정대학교 박철환 교수님 모시고 배터리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몸쪽으로 조금만 좀 당겨주시면 예, 네, 잘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네. 배터리 궁금한 게 진짜. 배터리 하면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네. 이번에 테슬라가 네. LFP 배터리를 사용해보겠다. 겁니까? 그동안에는 LFP 배터리가 아니었는데 테슬라가 LFP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몇 년 됐고요. 네. 예. 그 보면은 그 테슬라가 그 중국향으로 해서 모델 3를 생산할 때 중국에서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할 때 그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쪽에다가 그 CATL의 그 LFP 쪽을 그때 쓰기 시작했었고요. 예. 그것도 그때 쓸 때 그동안 그 중국에서 개발이 됐던 기술의 근간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었죠. 그럼 CTP라고 부르는 건 셀투팩이라는 형태인데 그 단전지에서 그 팩으로 그러니까 단전지에서 배터리 팩으로 만들 때 원래 그게 팩까지 갈 때 단전지 모듈 그다음에 팩으로 가다 보니까 네.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무슨 스페이스요?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죽은 있어서 공간? 공간이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 공간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아하. 그 팩 에너지 덴서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 특히 각형 쪽. 보통 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 하드 케이스 예. 보통 전지를 크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자동차에 쓰이는 게 소형 원통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형 각형이 있고요. 예. 파우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형상을 갖고 얘기할 땐 두 가지예요. 이게 네모냐 네모냐 동그랗냐 그러니까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고 넓대대한 형태로 주로 만들고요. 네. 각형 같은 경우는 좀 짤뚱하고 통통하게 네.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네. 각형을 가지고 만드는 케이스 자체가 하드 케이스다 보니까 그 팩 에너지 덴서티가 좀 떨어져서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그런 모듈을 거치지 말고 만들어보자. 아, 모듈 없이 바로 팩으로 예. 그냥 바로 꼽는다. 바로 예. 꼽는다.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예 팩화시키지도 않고 차의 플랫폼에다가 꽂아 보자. 아예. 그게 바로 C2C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뭐 자동차 제약사에 따라서 셀투 셋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셀투 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 테슬라가 이제 그 신 모델로 나올 그 46800이라는 중대형 원통형을 채용한 형태가 사실상 셀투 셰시에 준하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밀도가 죽은 공간을 줄이면서 높아졌죠 다시. 근데 LFP는 어떤 건가 하면은 그게 리튬 인산철이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예.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그 양극 활물질이에요. 네. 좀 어렵게 어렵습니다. 말씀드려 네. 죄송한데 네. 예?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더 어려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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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예. 이게 화학 전지 계열이거든요. 예. 예. 화학 전지 계열인데 LFP라고 부르는 거 다고 네.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이 보통 만드는 그 삼원계라고 부르는 예,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르죠. 이 두 가지가 다 리튬 이온 2차 전지 계열이에요. 다 리튬을 쓴다. 리튬 이온을 쓴다. 리튬 이온은 늘 있는데 예. 왜 이 전지 이름을 리튬 이온 2차 전지라고 이름이 붙었나 하면 예. 전지가 충방전되는 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될 때 금속상 리튬이 존재하지 않고 리튬이 항상 이온으로만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될 때요. 네. 네. 그래서 소니 에너지텍이 최초로 이 리튬이온 2차 전지를 발명을 했을 때 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죠.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그런데 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을 그 테슬라에서 쓰기 전까지는 그냥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 그냥 쓰는 값싼 양극 활물질이고 값싼 기술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소위 현업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역사가 1990년대 초반에 네. 제품화가 됐으니까 1990년대 초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했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 양극 활물질 쪽을 주로 연구할 때 최초로 상용화가 된 양극 활물질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해서 코발트 기반의 활물질이었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소니 에너지텍에서 최초로 상용화시킨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이고 그거를 이제 향후에 신제품 또는 차세대 군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코발트를 쓰지 않고 니켈 혹은 망간 쪽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말고 더 궁극의 엘리먼트 원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 철이었어요. 아 지금 그럼 지금 2차 전지들은 코발트, 니켈, 망간 주로 이런 걸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그 하이니켈계라고 보통 부르는 양극 활물질들은 네. 바로 코발트, 니켈, 망간 쪽에 기반으로 한 양극 활물질을 쓰죠. 네. 근데 이 철 기반의 양극 활물질 얘기가 나오면 네. 뭐랄까 다들 그런 게 90년대에 연구가 됐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약간 철 그러니까 더 나빠는 보여요. 나쁘지가 않고요. 네. 일단 자원 보존량부터 시작해서 워낙 네.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 다음에 리튬 니켈 옥사이드, 리튬 망간 옥사이드,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리튬 아연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동일한 결정 구조하에서 존재할 수 있으면 예. 그 중에 최고는 원래 리튬 아연 옥사이드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예. 리튬 아연 옥사이드가 안정적으로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튬 니켈 옥사이드도 안정적으로 합성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 리튬 망간 옥사이드도 쉽게 합성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충방전을 해보면은 가역적으로 충방전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리튬 이온이 결정 구조 호스트 스트럭처에서 들락날락 출입을 할 때 예. 이게 충전을 할 때 리튬 이온이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빠져나가면 구조가 붕괴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정말 소나 에너지텍이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딱 처음에 찍었던 코발트가 기가 막힌 성능을 보였고 아하. 그 코발트가 지금도 모바일 IT에서는 최강입니다. 약간 표준화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표준화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에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빨리 전세대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지금 LFP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가 쓰겠다 다 그걸로 쓴다는 건 아니고 예. 꽤 뭐 대중적인 차에는 쓰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LFP 배터리를 만든다 합니다. 까지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네. LFP 배터리 말고 그럼 다른 배터리는 이름이 뭡니까? 그 보통 둘 다 LFP 배터리하고 보통 얘기할 때 NCM 혹은 NCA라고 부르죠. 예. 그것도 요즘은 3원계, 약간 삼원계라고 얘기하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전지 제작사 제조사들이 NCMA라고 해가지고 거의 브랜딩 형태로 부르는 게 또 있죠. 예. 그래서 그냥 그걸 갖고 또 사원계로 불러야 되나 하면 또 사원계 꼭 사원계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건 통틀어서 통칭한다면 오히려 다원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NCM이나 NCA 양극 활물질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개발해 생산하고 그 하이엔드 쪽. 프리미엄 카 쪽에 쓸 수 있는 그 리튬이온계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예. NCMA NCMA도 예. 그쪽 계열인데 사실은 NCMA는 일종의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NCM을 가지고 하이니켈 그리고 니켈 컨텐츠를 계속 높여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배터리 이름을 부를 때 NC가 그게 양극 쪽에 있는 물질을 이름을 네이밍을 씁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배터리는 양극 쪽 물질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네이밍이 되고 있다. 응극 활물질이 크게 거의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나니까. 이름이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 보통 4대 소재라고 얘기하면은 양극 활물질, 응극 활물질,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연구하기 제일 쉬운 게 양극 활물질이에요. 논문 쓰기도 제일 쉽고요. 그럼 그 양극 물질을 적당한 녀석을 뭘로 쓰느냐에 네.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네.
그게 좋은 배터리가 나오면 이게 이쪽으로 쏠리는 좋은 거고. 네.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을 때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네네. 말을 못 했는데 예. 그 제가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아연 옥사이드가 합성이 안 되고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거의 포기를 했다가 2000년을 좀 넘어서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활물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거의 이름이 바로 리튬 아연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약자로 LFP라고 부르는 형태가 드디어 가능성을 보였고 그것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찾아내서 사실상 그게 상용화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네. 문제는 그때 찾아낸 리튬 아연 포스페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요. 지금 말씀해 LFP. 예, LFP요. 야. 그래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든지 뭐 리튬 니켈 옥사이드 이런 쪽은 보통 우리가 층상 화물이라고 부르는 계열인데 네. 이쪽이 양극 화물질로 썼을 때 전지의 최종적인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예. 근데 LFP 쪽은 이 양극 화물질로 가지고 전지를 개발을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이 삼원계 쪽보다 한 뭐 제조사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한 20% 이하로 떨어져요. 네, 20% 정도 차이가 네, 더 낮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 삼원계 기반으로 했을 때 한 7, 80% 정도 에너지 밀도를 보이다 보니 그게 보통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건 그냥 그 저가용으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네. 많았던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가 갑자기 왜 이 철 기반의 양극 활물질을 쓴 2차 전지를 가지고 시도를 하기 시작했냐.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 2차 전지라는 걸 쓰던 게 모바일 IT라고 해가지고 소형 전지들을 네. IT 제품들이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쓴다고 해봤자 그 풀 하이브리드 같은 데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그 테슬라가 거의 불을 질렀던 그 배터리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그거 플러스 또 ESS라고 예, 해서 네. 저장하는 거. 네. 예. 그 전기 에너지 저장하는 예. 장치인데 전 지구상에 아주 엄청나게 큰 보조 배터리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력망에 연결이 되는. 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형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2차 전지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터리의 대량 소비 시대, 예, 전기차가 예. 본격화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수요가 급등하게 되니까 이거 기존의 니켈 코발트하고 이런 쪽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 네. 짧게. 네. 혹시 못하면 안승창에서 네. 해주고 교수님은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주세요. 예, 예. 그냥 짧게 정리할게. 네.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양극에 뭐 쓰는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네. 삼원계라고 부르는 다원계라고도 하는데 네. 하여튼 니켈 들어간 게 있고 LFP 오늘의 주제. 네. 그거는 철이 들어가. 네. 그런데 철이 들어가는 녀석은 에너지 밀도 즉 같은 덩치는 큰데 이렇게 힘을 발휘 못 해. 그런 거죠. 물 근육이야. 전기를 많이 못 담아. 이런 놈이야. 그래서 그동안에는 별로 뭐 이런 걸 써. 니켈 들어가는 거 하면 짱짱한데. 했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니켈 들어가고 코발트 들어간 놈들은 짱짱은 한데 내용물이 비싸.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터리가 쓰이는 세상에서는 야, 이러다가 니켈 코발트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그 경제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가로 못 만들 것 같아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철이 들어가는 옛날에 만들다가 후지부지했던 그거를 다시 보자. 다시 흩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철은 전 흔하니까 철기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시도를 하는 그 LFP 배터리다. 네. 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아?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한 세 군데 정도 틀렸다는 마음에 안 든데?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뭘 저렇게 정리하는 제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네, 네. 지적해 주십시오. 어. 여러분.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아니, 보면은 그 특히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은 네. 여기저기 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또 그리고 또 글로 배운 분들이 전문가 행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나왔는데 아까 보면은 뭐 힘을 발휘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 밀도라는 건 힘이 아니라 부피가 됐든 그 용량이 됐든 거기에 저장이 된 에너지의 크기죠. 에너지가 많아야 힘이 발휘돼. 힘은 파워고 출력이죠.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네, 그러네. 아, 네, 그 잘못됐네. 그래, 그래. 어, 네, 네. 네. 순간적인 힘이 그런 관계 없다. 어. 그냥 전기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그렇지. 네,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냐. 동일한 네. 부피나 동일한 네. 중량에 네. 그게 에너지 밀도죠. 네. 우리가 네. 밀도라고 얘기할 때 부피당 에너지, 부피당 밀도 내지는 중량당 밀도라고 얘기하니까요.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리튬이온 2차 전지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네. 배터리라고 하면 자꾸 리튬이온 2차 전지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고전적으로 항상 저희가 1차 전지를 얘기하면서 배터리를 얘기하면 잊지 않아야 될 배터리가 있죠. 건전지. 네. 네, 건전지. 우리 건전지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건전지. 뭐라 그러더라? 배터리. 배터리. 뭐라고 하던데? 아, 드라이셀이요. 네? 그라이셀. 드라이셀. 드라이셀. 말을 건자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드라이셀. 예. 근데 보통 보면 그 건전지라는 말 때문에 종종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희한한 이름으로 불려요. 예. 아. 리튬 이온 건전지라고. 네, 네. 그렇죠? 어. 예. 네. 근데 리튬 이온 전지죠. 그러네요. 아. 네. 건이 안 들어가죠. 건전지는 건이 드라이구나. 건이 드라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 철 기반의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덮여 있지 않았냐. 예, 그 제가 그런 댓글을 그 웹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예. 예. 중국 건데 못 쓴다고. 그거 절대 중국 못 나온다고. 예. 근데 그런 댓글을 쓰는 분 대부분이요. 자칭 업계 현업자입니다. 어. 그럼 제가 좀 전에 이해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예. 그리고 LFP에 대해서는 철을 양극 물질로 써서 흔한 철을 사용하니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2차 전지 역사에서 철의 중요성을 한 번도 가소평가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지 업계에서는 이상하게 철 기반의 2차 전지를 자꾸 격화시켜서 보고 있었던 거죠. 아, 예, 예. 근데 중국은 안 그랬던 거죠. 아, 무슨 말씀 하실려고 중국산이라, 에이, 또 중국산 아, 이게 아니라, 아, 네. 나름 의미도 있고 장단점이 있으면 아하. 장점도 괜찮은 건데, LFP가. 네. 그동안 우리가 폄하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 때는 코발트를 기반으로 한 양극 활물질을 썼는데 코발트만 가지고는 네. 그 중대형화를 시켰을 때 쓸 수 있는 코발트가 없는 데다가 또 코발트 같은 경우는 그 아동 노동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코발트의 대체가 니켈이지만 네. 니켈조차도 생각보다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또 한때 보면은 그 어느 그 정권에서 그 자원외교 한다면서 예. 그때 리튬 자원외교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지금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가장 시급한 게 만약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요. 코발트 니켈, 그 다음에 리튬이에요. 아, 네.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 순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 자원외교를 한다고 했을 땐 네. 니켈 자원외교를 아니, 코발트 자원외교와 니켈 자원외교를 한 다음에 리튬을 해야 되는 리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리튬만 많아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리튬 자체는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게 철 기반의 리튬은 2차 전지인 LFP 쪽이 지금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서는 드디어 리튬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리튬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똑같이 들어간다 봐도 무방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서야 중국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전지를 개발을 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SIB라고. 소듐 아이온 배터리라고. SIB요? 그건 예. 어떤 겁니까? 뭐 이걸 그냥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한번 들어봤어요. 소듐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뭐 제가 부를 때는 소듐 이온 2차 전지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리튬 말고 더 흔한 소듐을 가지고 아. 2차 전지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중국 회사에서 현재 시제품이 나왔죠. 그거는 나중에 자주 들을 것 같아서 장단점이 뭔가요? 소듐 이온 2차 전지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3원 계 대비로 해서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고요. 예. 네. 떨어지지만 그 LFP 대비로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요. 예. 엉망인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사상 보면은 그렇게 싸다. 얘기하는데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쓸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배터리 대량 소비의 시대가 왔을 때는 니켈하고 코발트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되고요. 심지어는 리튬계만 갖고도 커버가 안 돼요. 아하.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철 기반과 그다음에 또 그다음 세대로 해서 소듐, 아. 즉 나트륨 계열의 2차 전지까지도 지금 중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만 꽂혀가지고 아, 그러니까 3원계만 하고 있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게 3원계가 성능이 제일 좋긴 좋은데 네. 앞으로 2차 전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지. 그걸로 대비하려면 그렇지. 더 많은 자원이 있는 쪽으로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렇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주식이 지금 샥스핀인 거예요. 아, 그러니 이거 말인지 알겠어요. 니들이 아무리 샥스핀 좋아해도 이거 어떻게 다 먹겠냐. 야. 빨리 쌀밥으로 바꿔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원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터리 전기차를 예.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점점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 2차 전지가 쓰이기 시작하면은 네. 그동안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버림받은 수준이었던 그리고 중국 내에서 쓰던 네. 그 질 떨어지는 2차 네. 전지라고 심지어 자칭 현업자들까지도 무시하던 아, 네. 아. LFP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국 밖에서 사실 처음으로 불을 지른 사람이 아.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예. 하나는 LFP가 그래도 단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무시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야, 한 번 충전해서 한 800km, 1000km 가려면 거의 뭐 자동차 전체를 다 배터리로 꽉꽉 채워야 돼. 사람 탈 자리 있겠냐? 이제 이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극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극복이 되면 이 그동안 니켈 뭐 중심으로 만들던 예. 뭐 삼원계 뭐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거 들어가는 만난. 거는 이제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운명이 여기다 걸려 있잖아요. 프리미엄급 하이엔드 쪽 제품에서는 3원계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작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작게 네. 에너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네. 개발을 했는데 네. 이 차를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800이나 900km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3원계를 써야겠죠. 근데 네. 그냥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한 400에서 한 500km 정도만 가도 충분해요. 네. 그럼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네. LFP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로이터에서 몇 년 전에 그때 특종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LFP의 시작이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3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델 3에다가 LFP를 어떻게 집어넣냐는 게 그 키가 있거든요. 예. 그게 모델 3가 보면은 그 LFP가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게 스탠다드 레인지하고 롱 레인지하고의 배터리 팩 구조를 봤을 때 네.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그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하는 게 그 팩 공간에 덜 집어넣은 거였어요. 꽉꽉 채우지 않은 거? 비어 있었죠. 아,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 있었다? 덜 넣은 거죠, 사실상. 덜 넣었다? 아, 네. 와. 그게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 하려면 네. 이코노미를 괜히 더 불편하게 만들어. 굳이 안 그래도 그런 재미가. 아. 그래서 그 원래 스탠다드 레인지에 비어 있던 공간까지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 CATL이 갖고 있던 LFP 기술 플러스 CTP까지 결합을 시켜서 꽉꽉 채워본 거죠. 예. 아. 그래 채워보니 거진 이제 400km 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 거예요. 즉 쓸만하게. 쓸만하게. 즉 그게 LFP라는 전지의 근원적인 기술을 그때 개발을 해서
예. 상상시킨 게 아니라 예. 실용적인 기술을 향상을 시킨 거예요. 해봤더니 들어가더라. 네, 사실 이것도 여담인데 네. 그게 로이터가 특종을 할 때 한 1년 전에 이미 로이터가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취재하던 기자님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 한국 분이거든요. 그분이 예, 예. 그 물어보셨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일단은 먼저 그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쭉 다 해봤어요 그 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예. 현재 그 당시 기술로 LFP를 가지고 꽉꽉 채웠을 때 예. 한 400km 이상 달리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기술적으로 자문을 드렸고 꽉꽉 예. 채우면 무거워지는 것도 감안하신 거죠? 원래요 그 네.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할 때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요 네. 많이 넣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 네. 테슬라가 제일 처음으로 자기들이 선택했던 그 배터리 전기차가 네. 로드스터였잖아요. 예. 네. 로드스터라는 그 구조 자체가 배터리를 많이 싣기에 참 좋은 구조죠. 네. 보면 아, 원래 그게 로터스 엘리제의 개조 전기차죠. 예. 2인승인데다가 예. 뒤에다가 잔뜩 실었죠. 아,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더 갈 수 있어요. 멀리 가, 네. 멀리까지 갈 수 네. 있어요. 예. 더 그러니까 1회 충전 후에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어, 원래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얘기할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나 특히 몇몇 그 배터리 제조사가 자꾸 홍보팀에서 자료를 돌릴 때요. 예. 제가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600km 갈 수 있는 배터리 개발했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리로 그거 하는 거 누가 못하냐. 두 개 넘으면 더 넘으면 그럼 되고. 도대체 루시드 모터스는 뭐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자동차 회사가 그 단전지를 가지고 어떻게 팩을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 자동차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결정이 되지 예. 그 배터리 단계에서 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얘기를 하든지요. 네. 네. 어쨌든 LFP라는 이 전지는 생각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전지입니다. 경제성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터리 대량 소비의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배터리가 쓰이는 분야라든지 그게 보면은 뭐 삼원계는 삼원계가 쓰이던 분야나 하이엔드 쪽을 계속 쓸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했고 산업이 커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삼원계 가지고 전 영역을 다 쓴다는 가정하에서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삼원계가 다 차지할 수 있었던 시장을 이제 LFP가 잠식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삼원계로는 쓰지 못해갖고 이제 이쪽은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LFP가 있다 보니까 예. 그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한 업체에서도 아 자동차의 가격 예. 뭐 한 2천만 원 중후반대라든지 예. 이쪽도 배터리 전기차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로 안 그래도 LG 화학 즉 엔솔에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어젠가 그젠가 발표할 때 발표한 게 있죠. 자기들은 앞으로 LFP를 가지고 ESS를 해보겠다. 예, 그렇게 발표했죠. 그거는 뭐 무겁든 어쨌든 관계 없으니까. 네, 에너지 밀도에 좀 제한이 없고 네. 그 어느 어떻게 보면 ESS를 설치하는 지역치고 생각보다 땅값 비싼 데가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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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또 그러면 그 엔솔이 처음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테슬라가 ESS에다가 차기 그러니까 차세대 메가팩은 LFP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동안은 ESS를 만들 때 삼원계를 갖고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예. LFP가 ESS 쪽을 치고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시작을요. 이렇게 되면서 삼원계는 삼원계를 쓸 수 있는 시장이 생기고 유지가 되면서 또 그게 나름대로 계속 커지겠죠. 또 LFP가 이제 이렇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LFP에 의한 또 시장이 또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쓸 거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로는 이게 어설프게 알기로는 지금 이제 이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그 말씀하셨던 이 니켈, 뭐 망강, 코발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네. 배터리를 많이 쓰니까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격이 비싸죠. 가뜩이나 수요도 많은데. 그 내, 지금까지 그 내가 얘기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습관 안 늘려가지 마. 그러면 LFP는 싸잖아요. 철이니까 네. 아무래도 싸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단지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싼 상태니까 좀 보조적으로 현재 LFP를 다 쓰지만 이 삼원계 지역에서도 이걸 뭐 어떻게 조합을 바꿔가지고 좀 물량을 적게 하고 뭐. 능력을 뭐 효과를 높이는 뭐 이런 기술들이 막 개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LFP가 중간 단계의 역할. 삼원계가 지금은 주력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갑자기 너무 비싸졌어. 원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네. 일단 LFP를 잠깐 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져. 많이 또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LFP가 어느 정도 있다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삼원계로 다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졌어. 뭐 더 적게 해도 많이다. 뭐 그런 전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네. 그 혼난단제.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그 스타크래프트들 다 해보신 세대시잖아요. 네. 무한맵이요. 네. 네. 자원이 무한하죠. 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한맵이면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니켈이나 코발트는 가체 매장량 자체가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럼 점점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서 못 쓰죠. 못 쓰죠. 점점 못 쓰죠. 가격은 떨어질 리가 없다. 선물 가격 좋으면 뭐해? 네.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데 당연히 많이 찾는데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말씀 잘하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현지에서 본 건데 나 이거 비싸대잖아요. 코발트 없어진대잖아. 철 기반의 전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네. 자기만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면 오히려 니켈이나 코발트 기반의 전지, 즉 일종의 그 삼원계 배터리라고 부르는 게 네. 그 니켈과 코발트의 선물 단가라든지 이쪽을 안정화시키는데 또 큰 기여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삼원계나 이 LFP 즉 NCM이나 NCA 같은 삼원계와 LFP는 결국 종국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요. LFP 중국에서 시작한 LFP가 성능이 좋아져서 이놈들은 싸게도 만드는데 심지어 삼원계만큼 성능도 좋네 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걸 가리켜 이론적 한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LFP 양극 활물질과 그 네. 삼원계 쪽의 그 이론적 에너지 밀도를 봤을 때 네. 일단 LFP 쪽이 넘어갈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LFP 쪽과 삼원계 쪽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네. LFP 쪽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예. 아, 그거는 디폴트네요. 그거는 네, 디폴트다. 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똑같은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는 똑같이 먹어놓고 전기의 저장 성능은 떨어진다는 뜻입니까? 즉 LFP 배터리 이만큼과 똑같은 삼원계 배터리 이만큼을 하면 전 1km를 가는데 전기 요금은 얘가 더 많이 먹는 겁니까? 비유를 하자면요. 예. 그 배극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분이 식사를 하실 때 네. 2인분을 드시고 1인분을 드신다고 네. 하자고요. 네. 이쪽에 에너지 밀도가 두 배 높을 거예요. 아, 많이 들어가는 거. 정확히 두 배는 아닌데 아, 네. 많이 넣을 수 있다. 많이 넣을 예.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나 동일한 무게의 네. 전지가 있다고 했을 때 네. LFP를 기반을 한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아. 양이 에너지 양이 아. LFP 쪽이 작죠. 입이 짧네. 입이 짧아.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걸 전비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 네. 1km를 가는데 지금 석유나 이런 게 얼마나 드느냐는 계산되잖아요. 1km를 가는데 충전해야 하는 전기 요금은 LFP나 뭐 삼원계 배터리나 비슷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 배터리를 가리지 않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단지 동일한 크기나 동일한 부피의
배터리 팩을 장착을 해뒀을 때 네. LFP 단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팩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작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비효율적이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네요. LFP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그 시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동일 부피로 해가지고 뭐 60kWh를 LFP로 구현했다 그러면 네. 삼원계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70~80kWh까지도 되는 건데 사실 뭐 지금 중국 전지 쪽에서 CTP란 기술이 워낙 핫한 기술이 돼가지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까지도 들썩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그 LFP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삼원계라고 하는 예. 배터리가 조금 좀 비관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지금은 이쪽도 장점이 있고 이쪽도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대중적인 LFP 배터리에 맞춰서 모든 배터리 인프라가 갖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달리는데 200km밖에 못 달려. 예. 아유 지금은 아쉽지만 200km만 딱 충전할 수 있는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교체형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LFP 배터리의 단점이라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 디벨롭먼트나 이노베이션이 이쪽에서 많이 생기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지금은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이 꽤 있어서 뭐 하이엔드급에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굳이 왜? 라고 하는 생각은 이쪽에서는 계속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게 예측하는 게 이상합니까? 뭐 시나리오로 봤을 때 네. 그런 시나리오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아까 제가 ESS하고 배터리 전기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동을 하는 이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게 그 보통 드론 같은 계열. 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에 붙어가지고 달리니까 그나마 그 하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하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우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밀 만약 배터리를 쓰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날아다니는 건? 네. 또 아. 그런 식으로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그 모바일 IT 쪽, 뭐 예. 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은 여전히 양극 활물질로 LCO를 쓰거든요. 왜?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아요. 아하. 작은 공간에 많이 넣어야 되니까. 네, 에너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분할이 될지는 즉 셀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이 될지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전기차만 좁혀 보면요. 전기차만 좁혀 보면 LFP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보급형 쪽에서는 결국은 LFP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장인데 네. 네. 그거를 자꾸 뺏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LFP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테슬라 쪽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 잘 더듬어 보면은 예. 테슬라에서 모델 3하고 모델 Y가 있을 때 스탠다드 레인지가 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쪽에다가 그 삼원계를 쓰려고 하지 않고 LFP를 쓰려고 했으니까 사실상 캔슬됐던 모델인 그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종종 너무 환타지를 갖고 얘기하는 시장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 예측은 예. 생각보다 그 정도로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지 회사란 측면에서는 그래서라도 예. 우리나라 3사가 차근차근 LFP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금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한 회사만 심각성을 인지하면 됩니다. 한 회사가 어디예요? 두 회사는 일단 심각성을 인지했고요.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네, 마지막 뭐. 남은 한 회사가 SDI죠. 아.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근데 SDI는 사실 아직 그 심각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증설이 시작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식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이게 LFP가 다른 에너지 저장 밀도가 낮은 거 외에 장점이 안전하다.
안전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불이 잘 안 난다. 그 활물질 자체의 그 구조 자체가 예. 그 열적으로 안정해요. 충전 상태하고 방전 상태에다. 그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린 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딱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궁극의 배터리고 이걸 하면은 안전하고 불도 안 난다. 뭐 그렇게 해서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우리가 한참 들었는데 전고체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 3프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네. 그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네. 네. 나온 사실 이유가 예. 이 자꾸 전고체 전지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전고체 전지가 뭐 궁극의 전지다, 네. 꿈의 전지다 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면 네.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왜요? 왜요? 사기꾼이거나 네. 바보이거나. 아 그렇습니까? 왜요? 그걸 전고체 2차 전지가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셀을 설계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게 네. 일단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현재 네.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는 사실상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액체 전해질을 함침시키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이 양극판하고 음극판에 함침이 돼요. 그럼 네. 액체가 함침이 되니까 전해질을 별도로 극판을 만들 때 넣어줄 필요가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 전해질을 네. 셀을 먼저 셀에 보면 아까 제가 그 표현은 안 드렸는데 예. 보통 저희 쪽에서 셀 조립체라든지 또는 코어 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케이스에 넣은 다음에 전해질을 액체 전해질이라고 넣으면은 액체 전해질이 딱 여기 머금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전해질이 고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같이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리고 네. 전해질이 없으면 전지가 워킹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럼? 액체라서 불안해서 고체로 만들었더니. 고체는 어떻게 움직여? 고체 자체가 네. 리튬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전해질이에요. 고체가. 예. 이온 전도도를 가져요. 예. 근데 극판을 만들 때 보통 들어가는 게 리튬이온 2차 전지일 때는요. 네.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보통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 전극판 구성이 되거든요. 예. 물론 집전체 위에 올리죠. 예. 그죠? 근데 액체 전해질이 아니에요. 고체 전해질이잖아요. 고체 전해질 같이 섞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섞으면 뭐 대충 한 뭐 0.6% 섞는다고 될까요? 전체에 퍼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고체 전해질을 넣어서 극판을 만들면요. 네. 극판의 용량이라고 부르는 게 네. 리튬이온 2차 전지 쪽보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동일 활물질을 썼을 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 아 이때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용량이라고 용량. 얘기하거든요. 용량. 왜냐하면 떨어진다. 에너지 밀도는 풀셀이 구성이 됐을 때 계산을 하고요. 예, 예. 극판 하나 하나를 얘기할 때 용량이라고 그래요. 용량. 예. 예 제가 참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업체 사람들이 다 잘못 써가지고 고치는데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네. 용량. 어쨌든 용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용량 자체도 떨어져요. 네. 예. 고체 전해질을 섞어 넣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전고체 전지를 만약에 개발을 하잖아요. 예. 개발을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무조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전고체 전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정도는 안다고 하면서 그 잔머리를 쓴 게 있어요. 예. 뭡니까?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 주장을 하는 전고체 전지를 제시했죠. 애노드 프리 방식이라고. 네. 애노드가 우리말로 응극이거든요. 응극. 예. 예. 응극이 셀을 최초에 생산했을 때 응극 활물질이 없는 전지란 얘기예요. 전고체 전지에서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에 육박을 네. 하는 에너지 밀도를 갖는 전고체 전지. 어려우시죠? 그죠. 그 공대시잖아요. 어떻게 좀 따라가 보세요.
죄송해요. 그 사실 제가 할 때는 배터리가 없었어. 그 아트라스 배터리로 충분했던 수 몇 학번이세요? 저는 92 학번입니다. 아, 제가 90이니까 네, 있었다고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쓰셨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전해질을 쓰게 되면 무조건 에너지 밀도가 제가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리튬 이온 타입으로 전고체 전지를 만들면 무조건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애노드 프리 방식이라는 거를 고안을 했어요. 네. 그걸 현재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전고체 2차 전지의 최고봉이라고 주장하는 네. 회사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하는 게 애노드 프리 방식입니다. 퀀텀 스케이프, 예. 솔리드 파워, 예. 그다음에 뭐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삼성 종기원 전부 다 애노드 프리 방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궁극의 방식을 찾았다 주장을 하죠. 저는 그 방식을 1999년도 논문에서 봤는데요. 옛날 방식이다. 옛날 방식이에요. 이미, 원래 이게 방막 전지라고 부르는 쪽에서 네. 그 고안이 됐던 방식이고 그 이 애노드 프리 방식 같은 경우는 음극 활물질이 리튬 금속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게임이 시작되죠. 게임이요? 어떤 게임이 시작되냐면은 원래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왜 나왔나 하는 부분이에요. 리튬 금속이 안전하지 않아서 네. 즉 리튬 금속 1차 전지를 리튬 금속 2차 전지로 만들었을 때 예. 리튬 금속 2차 전지가 안전하지 않아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본 쪽에서 제시를 해서 나왔던 게 리튬 이온 2차 전지였어요. 예. 지금의 2차 전지. 예. 예. 그리고 그때 일본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은 리튬 금속 2차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리튬 금속은 그대로 두고 한번 예. 안전성을 한번 확보해 보자. 그러면서 시도를 한 게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 보자였어요. 미국에서 시도했던 게 미국이나 예. 보통 유럽 쪽에서 그쪽에 예. 집중을 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전고체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네. 1990년대 이전에도 이미 연구가 되던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고분자 전해질이라는 걸 썼죠. 근데 그 고분자 전해질을 썼을 때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돌고 있는 이 문제에 봉착을 하다가 결국은 그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소니에서 역시 리튬 이온 방식이 최고다 하면서 리튬 이온의 그 기초의 근간을 해서 개발한 게 파우치형 리튬 이온 폴리머 2차 전지인 거예요. 네. 근데 리튬 폴리머, 리튬 금속 폴리머 2차 전지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가 토요타에서 다시 끄집어낸 거구나, 그거. 끄집어냈죠. 새로운 형태의 고체 전해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폴리머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고체 전해질을 쓰는 네. 그 전고체 2차 전지가 시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또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랬죠. 네. 에너지 밀도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1999년에 그 미국 전기화학회지에 예. 발표가 됐던 초소형 방막 전지에 적용이 됐던 기술을 갖다 쓴 거예요. 네. 그걸 그 나중에 보면 아주 큼직한 배터리 팩에 쓸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그게 현재의 전고체 2차 전지이고 그래서 현재 그 시도되고 있는 애노드 프리 방식의 전고체 2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은 현재의 리튬 이온 2차 전지 정도의 육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현재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이길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비슷한데 안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훨씬 안전하다. 어쨌든 고체로 돼 있으니까 저는 폭발은 안 한다. 그 전고체 2차 전지 현재 그 애노드 프리 방식 있잖아요. 예. 그걸 안전하다고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예. 그 누가 안전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누가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 들은 겁니다 저도. 그 아니, 나중에 액체 전해질이 네. 분리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방식인데 네. 그게 이제 충격 받으면 섞이잖아요. 그리고 뻥 단락이 되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액체 전해질 아니고 고체로 만든다는 개념이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교수님. 그 아까 제가 리튬 금속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네. 리튬 금속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그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전고체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애노드 프리 방식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충방전이 될 때 딱 충전이 되면요. 예. 음극 쪽에 엄청나게 큰 리튬 금속 덩어리들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형태를 가지고 네. 우리가 보통 전지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예. 뭐 불도 나지 않고 그렇더라고 되게들 좋아해요 논문 쓸 때는. 예. 예. 근데 이게 필드에 나와서 자동차에 장착된 상태에서요. 네. 그 셀 안에 리튬 금속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게 모바일도 아니고 배터리 전기차 정도가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핵 크기가 엄청 크겠죠. 네. 즉 거기 장착된 에너지 크기에 비례하는 리튬 금속이 있겠죠. 그런데 예. 자동차 사고라는 게 항상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그 방식으로만 사고가 일어나나요? 예.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네. 그 셀 자체의 케이스가 완전히 찢어진다든지 네. 그랬을 때 리튬 금속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불나지 불나를 리튬은 리튬은 물에다 툭 던져도 확 공급되는 거야. 네. 또 특히 그게 상황 자체를 모르고 뭐 또 그때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실제로 전고체 2차 전지로를 채용한 자동차가 네. 나왔다고 하자고요. 리튬 네. 금속 기반의 예. 전고체 2차 전지를 근데 소방수가 네. 이 차가 그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일단 불을 끄고 싶잖아요. 네. 현재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하는 최고의 방법은 과량의 물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닥에 리튬 금속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 그 물을 아주 과량을 뿌렸어요. 뭐 거의 불꽃 전치가 벌어지겠죠. 끌 방법이 없네 그럼. 그러니까 즉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리튬 금속 기반의 전고체 2차 전지는 네. 그 세이프티 안전성이란 면에 있어서 예. 달라요. 그 교수님 충돌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가 파괴돼서 네. 전지가 파괴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고체 리튬이라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위험한 거고 리튬 그건 위험한 거고 지금. 우리가 배터리가 위험하니까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라고 하는 건 꼭 그 과정뿐만 아니라 대비 던든다 그냥 흔들흔들하다 그럼 뭐 이 정도 가지고도 뭔가 갑자기 불이 나고 사고 안 났는데 갑자기 불 나고 그거는 이게 뭔가 그 사고로 인해서 파열돼서가 아니라 뭔가 이 분리막이나 이 액체가 흔들리면서 생기는 뭔가 그런 something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맞자. 충돌 사고나 벽에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리튬이 들어있는 배터리가 그게 불이 나서 하는 거야. 지금 휘발유 차도 불나죠. 연료통에 불나면 그건 할 수 없고 갑자기 돌아다니다 불나는 이거는 막자는 게 전고체라면 전고체에도 리튬 금속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똑같이 위험해라고 분류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맥락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이 리튬 이온 2차 전지나 리튬 이온 폴림 2차 전지가 말씀하셨던 그런 패턴으로 네. 그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저 휴대폰하고는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흔들면은 이거 네. 망가져요? 지금? 안 망가지죠. 안 망가지죠. 네. 그죠? 네.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번에 LG화학 배터리가 GM한테 왜 돈 물어줍니까? 그건요? 네.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예. 뭐 쥐들이 잘못했으니까 물어주는 거죠 뭐. 다른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나는 게 왜 네. 납니까? 물론 휴대폰도 가끔씩 갑자기 불나기도 한다기는 해요. 뭐 잘못 만들어. 그러나 그게 그럼. 이제 뭔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LF 그 저 다원계 삼원계 배터리 고유의 그 이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해질이 액체인 그거의 한계로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왜 불이 난다고 보세요? 잘못 뭐 만들었다? 전지 제조사에 따라서 비슷한 예. 사용 환경에서 불 안 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고 해결되거나 안 간다고 해결 안 되거나 그 문제 아닌 것 같다?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예. 제가 전고체 2차 전지가 예. 아무리 개발이 돼도 현재 리튬이온 기술의 에너지 밀도 넘기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은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완충 완방에 가까운 조건으로 쓰지 말고 예. 물론 배터리 전기차는 안전 마진이 현재 잡혀 있으니까 예. 이것도 더 안전하게 예. 가운데를 잘랐으면 어떻겠냐 더 어떠세요? 되게 낫지 않을까요? 조금 더 안전 예. 안전한 예. 안전성이 어. 점점 올라가겠죠. 네. 그렇겠죠. 그죠. 예. 예. 그게 낫죠. 아 그렇게 쓰는 게 낫다. 아예 그냥 그 리미트를 뚜껑 닫아놓고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LFP 얘기를 한참 하는 중이니까 LFP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네. 안전 마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니까. 그 자체로 원래 안전해서? 뭐 그 자체가 그 뭐 안전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 충방전 프로파일 자체가 달라가지고 예. 그 뭐 안전 마진 형태로 해가지고 뭐 10% 둔다든지 하면은 아예 충전이 안 됩니다. 야,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방송에 나가서 딱히 하진 않았는데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안전 마진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옛날에 그 만든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근데 자꾸 어느 분이 갖다 쓰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것처럼. 네. 그래서 당연히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안전 마진이 있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 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지 종에 따라. 네. 아. 했습니다. 뭐 배터리가 어쩌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N소리 자꾸 일이 터지긴 하는데 네. 그만큼 어려워서 또 일이 터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언젠가는 원인을 찾겠죠. 예. 언젠가는 참. 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그럼 LFP 그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LFP도 하는 게 좋죠. 도요. LFP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원계를 만들던 사람들이 야 우리 내일부터 만들자 하면 금방 전환이 됩니까? 아니면 아, 뭐 되게 금방은 아니더라도 네. 개발을 할 수는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제품화 시킬 수는 있는데 네. 뭐 당장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하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지금 그 저 삼원계 배터리 예.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그 예. 우리 거가 사로잡는 이유가 먼저 출발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업력 때문에 그걸로 먹고 있는 건데 뭐 LFP도 하면 하겠죠. 근데 예. 이제 그거 못 따라잡으면 계속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삼원계를 우리만 할까요? 중국도 하죠. 중국도 하죠. 중국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 배터리 쪽 시장이나 배터리 제조사를 볼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즉 2차 전지라는 게 네. 그 상당히 나름대로 좀 경시받았던 분야였어요. 그래서 한중일 말고는 딱히 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어요. 뭐 물론 뭐 유럽 쪽에도 예.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지만 이게 모바일 IT 하던 시절까지는 그렇게 중시를 안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배터리 전기차 쪽이 폭발적으로 크고 ESS 쪽이 되면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기술력의 1등이었던 일본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파나소닉. 예. 그다음에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예. 또 그동안 버벅대다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하고 유럽 쪽이 그 90년대 그때 초이스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예.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못 컸거든요. 근데 유럽도 이제 완전히 자기들도 리튬 이온하겠다고 돌아섰죠. 예.
그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4680 중대형 원통형 네. 이쪽 하겠다고 나섰죠. 또 심지어는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2차 전지 해보겠다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를 자국의 주요 산업으로 해보겠다는 예. 나라들이 그리고 대륙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겠죠. 이야, 진짜. 그래도 빨리 출발했으니까. 네. 그나마 낫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실수가 자꾸 있어가지고 따라잡히고 있으니 그게 좀 걱정이죠. 우리 어찌 보면 작은 시장으로 뛰어온 거네요. 우리가 우리 그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은 시장이 작아서 한중일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아요? 라는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으냐? 누가 그런 줄 알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근데 그 배터리를 많이 쓴다는 그 관점이 사실 시작이 배터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 자체가 전기화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기에너지를 쓰지 않던 분야들이 전기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즉 네. 발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예. 전기 만드는 거. 근데 그 예. 발전한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ESS가 왜 중요한데요? ESS가 그걸 또 저장해야 되니까. 아, ESS는 그렇습니다. 전력망이 노후화되는 국가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장해 놓고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S가 사실 아직 필요 없죠. 예. 전력망이 그렇지. 아직도 생생하니까. 혹시 그 뭐 꼭 이건 뭐 답을 꼭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엄마 오늘을 이걸 배터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이 들으셨으면 이거 재밌는 얘기 들었네 하는 네. 정도지만. 네.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 회사들에 투자한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예. 거예요. 투자한 분들이 이제는 좀 잘 골라서 투자해야죠.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됩니까? 사실 요즘 배터리 쪽이 워낙 이렇게 핫해지니까요. 네. 소위 사기성이 농후한 스타트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뭐 제가 뭐 굳이 제가 사실 제가 그 투자 쪽은 잘 이야기를 하진 않긴 하는데 네, 네. 이게 우리나라가 그 1990년대하고 2000년대 넘어올 때 한번 좀 되게 휘청대던 때가 있었어요. 전지산업이. 예, 예. 그때가 뭔가 하면은 사기성이 좀 농후했던 배터리 스타트업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 흐린 한 친구 때문에. 예. 뭐 그 당시에 한 친구였죠, 진짜. 예, 예. 근데 지금 전지 산업이 큰다고 얘기하니까 예. 역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네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록 삼원계 쪽이 지금 강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또 그 밑에 소재로 깊이 들어가면은 또 골치 아픈 게 상당히 많거든요. 소재로 가면? 네. 왜?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특히 양극 화물질 쪽. 예.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게 전구체인데 네. 우리나라가 전구체가 약해요. 중국 전구체를 거의 다 씁니다. 네. 잡혀 있죠 현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역시 제품화 시키는 능력은 진짜 탁월해요. 그러니까 전지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다가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하면서 팔고 있죠. 근데 뭐랄까 좀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초가 부족하죠. LFP 배터리가 점점 더 세상에서 많이 쓰게 되면 원자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이 원자재 가격 오르겠다 하는 건 없죠. 철이니까. 그래도 그쪽도 계속 수요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긴 수는 있겠네. 얼마나 더 큰 사이즈로 쓰게 될지 아직 상상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중국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대비를 하고 있죠? 소디움 이온 2차 전지. 아, 그러니까 철 가격이 올랐을 때 나트륨. 그럼 다음에는 우리 나트륨을 한다. 소금. 네. 근데 물론 여기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투자도 투자지만 제가 2차 전지 쪽 얘기할 때 논문들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논문들이 제품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R&D 배터리 쪽은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데 R&D 투자, 그 국가 R&D 투자 자금 대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대강 됐는데 교수님, 네. 오늘 해주신 말씀 말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주제라고 아 주제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로 저 배터리 다 됐지? 됐어. 나 다시 부르지 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건 말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뭘 좀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까? 형번에 따른 미래죠. 형번? 형번이 예. 뭐예요? 아까 제가 그 테슬라 얘기를 드렸는데 네. 4680 형번 네. 중대형 원통형 과연 이 중대형 원통형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원통형 배터리가 그 중대형 원통형이 현재 지금 테슬라하고 파나소닉이 지금 안 그래도 오늘하고 어제 그 외신에서 네. 그 파나소닉이 드디어 파일로 깔았다고 떴는데 4680 원통형이라는 중대형 원통형에 대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상당히 폄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테슬라가 처음 발표했을 때. 예. 근데 그 전지를 대량 소비를 할 때는요. 그 소비량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제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테슬라가 얘기한 4680 중대형 원통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쪽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전지 생산 공정이 기존 기술보다 초고속 공정입니다. 원통형으로 만들면 특히 중대형 원통형일 텐데 그래서 그때 테슬라가 그때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한 게 4680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예. 테라 팩토리가 핵심이었어요. 4680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는 그게 자꾸 4680이 부각이 됐는데 이 테라팩토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 기가팩토리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현재 자기들의 기가팩토리가 연산 15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재 기술로.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전지의 사용량을 생각하니까 공장을 계속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 게 초고속 공정을 구현하자 해서 기존의 기가팩토리라고 부르던 것이 네네.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연산 1테라와트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네. 전지 형범과 그 다음에 공정 기술을 개발하자가 원래 그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그 초고속 공정을 구현을 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배터리를 찍어내죠. 그러면 암울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암울한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단가도 떨어집니까?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하는 게 NCA 계열입니다. 파나소닉 기반 기술이죠.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한번 또 저희가 네. 모셔서 그 얘기 또 생존 교양 이거 생존 교양 수준이 아니에요. 배워보겠습니다. 심화 교양이죠. 심화 교양.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쪽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네. 2차 전지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전공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게 좀 오해가 많아서 제가 좀 그 얘기 좀 드리고 예, 예. 끝을 낼게요. 예. 예. 소재 쪽 얘기를 많이 해요. 소재 주식시장에서도 핫하잖아요. 소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소재 회사가 핫하죠. 네. 근데 2차 전지 특히 리튬이온 2차 전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은 그 머티리얼 케미스트리가 아니에요. 그 일렉트로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전기화학이라 부르는
학문이거든요. 예. 어, 제가 뭐 불이 나면 항상 제가 나타났죠, 보통. 네. 예. 마치 홍반장처럼. 예. 네? 불이 나면 제가 나타나서 원인이 그거다. 또는 이거 불 계속 난다 안 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제 전공이 전기화학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지회사들이 어떤 IR을 하거나 신제품 발표할 때 제가 전기화학 언급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CATL이 자기들이 신형전지 그 SIB 발표를 할 때 그 CATL CEO하고 거기 연구소장하고가 바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를 한 번씩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지를 할 때 전기화학을 좀 경시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기화학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차이는 뭘로 이어집니까? 기초의 부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도 원인을 못 찾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 배터리 화재 잘 안 나. 아니, 화재 나요. 어. 다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배터리가 장착이 된 배터리 전기체도 화재가 나요. 현재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연발성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들은 고친다? 나더라도 한두 개 나거나 또는 그게 단발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은 불이 잔불이 살아나듯이 계속 예, 동일 차종이 계속 불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리콜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전지회사들이 좀 전기화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여기서라도 해야죠. 뭐, 여기서라도. 와, 화학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화학. 엄청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공과 출신이에요. 아 참. 네. 여담으로 네. 독일의 메르켈을 보통 얘기할 때 네. 물리학자 얘기하잖아요. 예. 그분도 물리화학자예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의 이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하겠습니다. 힘들게 따라갔습니다. 하나 모르겠죠? 아 배터리가 어려워요 원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모시고 오늘은 네. 여기서 보내드리죠. 네.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철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